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기념해 이곳 3호선 어린이회관역에서 특집으로 진행해드립니다. 국내 처음으로 모노레일이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 소식부터 전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오늘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동차가 하나의 레일 위를 달리는 모노레일이 관광용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되기는 국내 처음입니다. 총 길이 23.95km인 3호선은 모두 30개 역을 지나며 승용차로 72분 거리를 20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모든 구간에서 지상 10m 이상 높이에 있는 레일을 지납니다. 일단 차가 깨끗하니까 새거니까 기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주택 밀집가를 지날 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이 흐려지는 장치가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지하철 참사를 경험한 만큼 최첨단 소화 설비와 미끄럼틀 형태의 탈출 장비도 갖췄습니다. 오후 2시 정식 개통에 앞서 오전에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도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철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구는 이번 3호선 개통으로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3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을 가진 도시가 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칠곡에서 범물까지 승용차로 다닐 때보다 20분 이상 단축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늘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이 현재 잘 운행되고 있는지 도시철도를 직접 타고 있는 취재기자를 LTE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 전해주시죠. 3호선에 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명동역을 지났는데요. 밤 8시 20분이 지난 다소 늦은 시각이지만 상강초의 시민들이 이 3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민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진용입니다. 예, 오늘 네. 어떻게 타시게 되셨습니까? 칠곡에서 범울에 친척집에 왔다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낮에도 한번 타셨어요? 예, 낮에 왔다가 저녁에 가니까 야경도 보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 평소에는 7분 간격으로 이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종점에서 종점까지 자동차로 달릴 때보다 평균 20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차가 많이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보다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하철 1, 2호선보다는 내부가 조금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3호선 진행 방향으로 대구의 야경을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동 운전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보니 불안해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대구도시철도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전에 대해서 좀 어떤 대비를 하셨습니까? 예, 뭐 저희 도시철도 공사에서는 무인 운전과 무인 역사가 아닌 우리 모든 열차에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 한 명씩을 탑승시켰고 역사에도 역무원 1명, 또 질서 안내 도우미 2명, 공인요원 4명을 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리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도시철도 3호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3호선 운행시각은 새벽 5시 반부터 밤 12시까지인데요. 역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서 조금 더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안에서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네, 윤영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개통된 도시철도 3호선은 하늘열차라는 애칭처럼 지상에서 운행돼 대구의 명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적자 덩어리로 전락해 대구시 재정을 더 압박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도시철도 3호선의 기대와 우려를 살펴봤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과 북구 동호동 23.95km를 30개 역에 걸쳐 통과하는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지상 15m 위에서 펼쳐지는 대구 도심 풍경은 지하철과는 달리 색다른 볼거리를 주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막상 타보니까 승차감도 좋고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새 거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합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대구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첫 도시철도로 도시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북축의 교통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남북축의 역세권을 따라서 뭐 그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실제 서구와 북구, 중구 등 대구에서 낙후 지역으로 꼽혔던 곳에도 3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서문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상 모노레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높이 떠서 달리다 보니 유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인 운행과 관리 인력 부족으로 안전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1, 2호선이 연간 1,0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데 3호선 역시 당초 예상한 승객 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적자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방정부의 뭐 재정위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복지 수요가 계속 증대되면서 예산이 계속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지는 의문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볼 때마다 한숨 나오게 만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인가, 이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속에 도시철도 3호선이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이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이제 1, 2호선과 연계하면 대구 전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도심 순환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 도시철도의 미래상을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다양한 도시철도 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호선 종점인 용지역을 대구 스타디움, 동구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13km 구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3호선 1단계 추가 연장인 미술관 월드컵 경기장, 2호선 신매역, 또 1호선 환승을 하고 혁신도시 천복단지까지 가는 연장을 예타를 올릴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1호선 동대구역과 엑스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달성국가산단 연결과 1, 2호선의 하양연장 등 다양한 신설 연장안이 용역 중인 2차 중장기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구 도시철도 로드맵의 지향점은 도심 순환선입니다. 동대구역에서 엑스코 가는 부분은 내년쯤에 예타를 신청을 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주 먼 장래를 보면 도심을 둘러싸는 순환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이어 1, 2, 3호선 연장안과 순환선 등 도시철도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대구도 도시철도 하나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기념해 특집으로 뉴스데스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도시철도 3호선은 단순한 대중교통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 우리 대구의 지하철망은 동서축으로 달리는 1, 2호선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철도 3호선이 남북축이 하나가 생김으로써 아마 우리 대구의 대중교통체계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동안 지하철과 달리 지상 10m 높이를 달리기 때문에 지상에서 대구의 속사를, 대구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달리는 전망대 역할을 하리라고도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대구의 랜드마크로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 위로 달리다 보니까 대구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흉물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번 도시철도 3호선은 슬라브가 없는 굉장히 경량 구조입니다. 아마 교각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슬림하고 교각과 교각 산의 거리도 넓기 때문에 그래도 시원하게 보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교각 디자인이라든지 역사 디자인을 통해서 좋은 경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님, 3호선은 1조 5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만약 이용률이 낮으면 대구시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도시철도 3호선은 지하철보다 공사비가 절반 들었고요. 또 운영비도 한 30%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하루에 한 14만 정도의 우리 시민 고객께서 이용을 해 주셔야 적자를 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또 출퇴근용뿐만 아니라 관광 수요도 창출하고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철도로 만들므로서 많은 시민들이 우선 이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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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타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게 무인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직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이 모노레일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지만 지금 14개국 48개 노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처음 운행되는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기술 시운전을 했고요. 또 개통을 연계해가면서 동절기 시운전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운전 결과로서는 안전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무인이기 때문에 또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기관사급의 안전 요원을 한 명씩 탑승시키는 보안 조치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말 안전한 도시철도 모노레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무쪼록 안전한 도시철도 그러면서 대구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철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 인사말을 하던 중 물포럼 개막식의 자격로 사고와 관련해 물포럼 조직이나 기획사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으며 국제적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했던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도 3호선 개통식 축사에서 권 시장이 공개 사과한 것을 받아들여 세계 물포럼 운영 미숙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시의회의 분위기도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대구 전통시장과 유통업체들이 특수를 노리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문시장 상인연합회는 3호선 개통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곧 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3호선역과 연결통로를 건설한 대백플라자도 개통기념 행운권 추첨 행사를 마련했고 동아백화점도 다양한 행사를 여는 등 유통업체들이 3호선 승객을 대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상북도 의회가 오늘 독도에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루마기를 입고 독도 수호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경상북도 의원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힘차게 낭독합니다.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심사를 왜곡.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독도의 심장부에 대형 태극기를 펼치고 독도 수호 의지를 재확인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북도의회가 우리 땅 독도에서 개회한 것은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왜곡된 역사 교육을 사죄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아베 정권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독도, 우리 땅을 확실히 지킨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현지에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사목도 유엔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독도 홍보 사업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아베 정권은 죽도의 날 행사, 교과서 왜곡 검정, 외교 청서 발표 등을 강행하며 도발과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경상북도의 관할 지역인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데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달 갑작스런 테러를 당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오늘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문화유적도 둘러보며 천년 고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시대 왕실의 별궁으로 알려진 경주 포석정을 둘러보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한국에 있는 모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던 대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지역 주민, 관광객들과도 흔쾌히 기념 촬영에 응해주는 등 동네 아저씨처럼 친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지역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두 번째 지역 방문입니다. 리퍼트 대사는 경주의 대표적인 사적지인 천마촌과 첨성대, 동궁과 월지 등을 둘러본 뒤 경주 교촌 한옥마을에 들러 향토술과 전통 음식도 맛봤습니다. Well, it's a fantastic place. It's the history, the culture, moreover the natural beauty are just fantastic. I'm delighted to be here today. It's been great to meet some of the people, meet the local officials, meet some of the people doing great things in industry. So I'm just very happy. So thank you. 리퍼트 대사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둘러본 뒤 지역 대학생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리퍼트 대사는 앞으로도 한국의 다른 지역을 방문해 그곳의 문화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기념해 이곳 3호선 어린이회관역에서 특집 뉴스데스크 전해드렸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의 명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 밖의 소식은 스튜디오 연결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단신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4월 대구 MBC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열린 세계물포럼에서 자격루 퍼포먼스 사고 난 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축제에는 지역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주관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또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톡톡의 최근 주제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많았다며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제 선정에 계속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오늘 총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토론회를 갖고 교육부의 임용 재청 거부 취소와 대학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정책실장은 임용 재청은 교육부, 임용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거부 취소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수회가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68명 가운데 57.3%가 교육부의 재선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 창립총회가 오늘 지역 조경기술자와 전문인 등 600여 명이 창립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조경사회 대구경북시도회는 앞으로 설계 지침서 발간과 조경 전시회 개최, 조경 관련 세미나와 교육 등 조경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민운동장 터에 새로운 개발을 논의하는 시민운동장 도심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시민대토론회가 오늘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대구체육단체 대표, 시민운동장 인근 주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는 야구장 이전 이후 새롭게 지어질 축구 전용 구장을 비롯해 복합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대구시는 방송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미디어인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방 최초로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스마트 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는 방송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추정 기관인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이전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